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주력 종목은 이제 에어부산,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특별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오늘은 뭐 LCC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 매출이 한 2,900억 정도, 영업이익이 187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제 증권사 추정치가 한 90억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은 증권사 추정치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왔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이 부분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일본 노선 수요가 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주항공도 그 일본 노선에 대한 공격적인 공급을 늘리게 되면서 이제 큰 폭으로 실적 개선하는데 기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1분기에 이어서 이제 1분기에는 일본에 이어서 동남아 노선까지도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진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LCC 중에서는 중국 노선을 가장 많이 취항한 항공사였거든요. 결국에 이제 중국 수요가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진에어인데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 매출액이 한 2,200억, 영업이익이 117억인데 증권사 추정치가 영업이익이 이제 마이너스로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굉장히 그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노선도 빠른 이제 회복을 하고 있었고 그 이제 회복하는 그 중간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형기인 B777 기종을 이제 해당 노선에 배치를 함으로써 많은 이제 승객들을 실어 운항을 할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동남아 노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기종을 적용하면서 경쟁사 대비 이제 효율적인 영업 전략을 구사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동남아 노선에 있어서는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가장 큰 이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제 지금 이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올해 이제 2023년 전체 매출이 한 1조 원, 1조 1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로 흑자전환 예상되는데요. 이 수치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